God damn it. God damn it. 아닌가 봐. Well, wait a second.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도 이상할 거 없어요. 그냥 착각입니다. 제발 돌아가세요. 컨트롤 패널 켜놓은 상태구나. 야. 야. 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 메텔이라는 공포 방탈출 형식의 게임입니다. 출시된 지 조금 됐는데 한국어가 안 되고 영어로밖에 지원이 안 돼서 좀 망설였습니다만 퀄리티가 괜찮아 보여서 가지고 와봤어요. 여러 가지 캐릭터로 플레이할 수 있는데 가장 기본 캐릭터인 엘란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대충 술 먹고 길 가다가 이상한 사람 만나서 잡혔대요. 넘어가. 자, 여기에서 철창에 갇혀있는데 락픽을 가지고 여길 열어서 여길 탈출하면 돼요. 정말 쉽죠? 자, 이제 주변을 좀 둘러봅시다. 그냥 방탈출 카페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벽에 1이라는 숫자가 적혀있군요. 매우 수상합니다. 일단 눈에 띄는 것들부터 볼까요? 크리스마스 트리 여기 6이라고 쓰여있고 원래 방탈출할 땐 눈에 띄는 것부터 빨리빨리 잡아야 돼. 잡아봐야 돼. 전구 안 집혀요? 눈 아파요? 보지 말고요. 어? 여기에 렌치가 꽉 잡혀있다고 써있네요. 여기 스패너 손잡이 같은 걸 넣어서 돌리면 이걸 쓸 수 있을 것 같고. 뭐지 이게? 곡괭이의 머리 부분을 얻었네요. 곡괭이의 설계도네요? 저는 파트 A를 얻었습니다. 이제 파트 B를 찾아야겠죠? 여기 숫자 5라고도 써있고. 어, 뭐야! 달력을 치웠더니 다시 붙일 수 있어요. 이 방탈출 특징이 뭐냐면 하다가 큰 소리가 나서 그 괴한, 나를 납치한 괴한이 막 갑자기 오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빠져나가지 못한 척 해야 돼. 바이오하자드 DLC 있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오른쪽 위에 링크 걸어드릴 테니까 만약에 못 보신 분들은 그거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거처럼 진행을 해야 된다고 하네요. 근데 이게 지금 클립이 굉장히 강하게 박혀있어서 이게 곡괭이 몸통인 것 같은데 못 가져갈 것 같아요. 망치가 있네요? 망치로 뺄 수 있지 않을까? 안 돼! 그럼 곡괭이 머리. 안 돼, 다 안 돼. 이게 철창에 지금 전기를 흐르게 만드는 장치군요. 이거는 전기가 막았는데 여기가 전선이 끊어져 있네요. 전력을 흘려도 켜지지 않아요. 문은 잠겨있고 굉장히 수상하게 생긴 게 있는데 이것도 잠겨있네요. 가지고 있는 머리핀으로는 열리지 않는 것 같고. 내가 아까 그 잠깐 맛보기로 할 때 이 선을 당겨봤거든? 근데 이 선을 당기면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건드리지 맙시다. 그래봤자 사진 한 장 떨어지거든요? 여기에 열쇠가 있다는 사진 한 장인데 이 망치를 먹었으니까 이걸로 깨. 이 소리가 나잖아. 이제 온다 온다 온다. I hope he won't notice that I was outside the cage. 자, 제가 주변에서 뭐 건드린 거 없나? 티를 내고 있는 게 없나? 잘 살펴보고. 뭐 문제 하나도 없죠? 가만히 있어 봅시다. 그니까 서랍도 다 잘 닫아놨고. 기다려봐. Well, wait a second. Something's wrong here. 뭔가 잘못됐다고 하는데? Goddamn imagination. 아, 착각이었나봐 라고 하고 다시 가네요. 아주 좋습니다. 아, 설사 할 것 같아 지금. 어이, 긴장이 좀 많이 되네. 자! 열쇠를 얻었어요. 이 열쇠는 아마 이거의 열쇠겠죠? 줄톱 테이프 줄톱 안 잘리나?
일단 절연 테이프를 얻었으니까 각 400호? 이걸 열어보면 안에 문서가 있는데 자 다른 거는 다 필요 없고 아래 비밀번호가 적혀있어요. 북, 서, 동, 남이에요. 북, 서, 동, 남. 아까 우리가 봤던 숫자들 있죠? 북, 서, 동, 남 각 방면에 숫자가 하나씩 써있는데 어디가 북인지를 알면 이제 번호를 알겠죠. 북, 서, 동, 남 그거에 대한 힌트가 이거지 않을까 싶어요. 아닌 것 같아요. 여긴 어디 나는 누구? 바깥에 바람을 보면은 이쪽에서 여기로 불고 있잖아. 지금 시간도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 아 달력! 달력을 보면 되겠.. 이게 무슨 달력이야? 하나도 안 보이는데 보라고 만들어놓은 달력이 아닌데? 아 여기 날짜가 써있어! 2013년 12월 14일이에요 아래 거네요. 아래 거 노슨이네요. 노슨 바람이 노슨이니까 북풍이야. 북쪽에서 바람이 불어온다는 뜻이지. 그럼 여기가 북쪽이 될 테고 북서 동남이죠. 북서 65 1 2 65 1 2 전력을 올리고 여전히 꺼져 있는데요. 테이프를 연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다는 거는 전력이 문제가 있다는 소린데. 오케이 빠고노 이건가? 벨. 벨. 어? 오. 오케이. 6152. 갓데멧. 아닌가 봐. 차 됐어. 차 됐어. 6512였어? 아이씨. 아 누가 채팅창에 잘못 써놔 가지고 내가 그거 보고 썼거든. 아 너무한 거 아니에요? 지금 나한테 낚시한 거야? 어? Well, wait a second. 6512였네. Something's wrong here.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도 이상할 거 없어요. 그냥 착각입니다. 제발 돌아가세요. 컨트롤 패널 켜놓은 상태구나. 한 번에 죽진 않았네. 다행이다. 잠겼네요. 마지막 기회인가 봐요. 락픽이 사라졌어요. 6512? 6512 맞아? 맞아! 엘리베이터 사용 가능하게 바뀌었고 도어도 열렸네요. 열었고 어? 엘리베이터가 이 작동 버튼인데 이게 작동이 안 돼. 전원이 없대요. 일단 문은 열었어요. 오! 문이 열렸어요. 이거 화장실이네요? 캐빈에서 아무것도 없는데? 전력문으로 되어있어서 내가 직접 닫을 순 없구나. 산성이래요 이게. 염산이래요. 염산 줄톱 체인 못 잘라? 아니 줄톱은 어디다 쓰라는 거야? 변기 으아 거미줄이야? 욕조가 정말 더럽네요. 미리미리 다 해놓읍시다. 나는 소심하니까. 이걸 켜놓고 엘리베이터를 작동시킬 수도 있나? Fuck. What the hell? What the hell? 엘리베이터 작동시켰더니 얘가 화가 났어. 이거 외엔 건드린 거 없지? 패널도 닫아놨어. 문도 닫아놨고
완벽해, 완벽해. 어? 어? Well, wait a second. Something's wrong here.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 여기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Goddamn imagination. 오케이, 오케이. 다행이다. 다 되시고. 되시고. 엘리베이터가 켜진 것 같죠? 엘리베이터를 킨 건 좋은데 어케 나가 너 No power 문이 열려있네? 살려주세요. 이거 엘리베이터 지금은 못 트나 본데? 엘리베이터 틀면은 제가 난리치는 거 보니까 어? Well, wait a second. Something's wrong here. Goddamn imagination. Okay. 아, 쟤 할 짓도 없나? 이 정도 되면 이제 무시할 만도 한데, 그죠? 줄톱을 어디다가 써야 되는지를 알아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진행도가 줄톱을 사용해야 될 텐데 줄톱이 어디에다가 써야 되는지를 전혀 모르겠네. 줄을 써야 하나? 줄 당기는 수밖에 없나? 아 근데 별 내용이 없어. 열쇠를 빼라는 거밖에 없어. 아 나 방탈출 카페 가면 진짜 개잘했는데 여긴 답이 없네. 캐비넷도 안 열리나봐요? 아니요 열려요.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아 있는데 우리가 못 본 걸까? 근데 아무것도 없는 게 좀 오바 아니야? 버그인가? 아이템 증발했나? 이제 막 버그 탓하고 있죠? 천장 쪽에 뭐 없냐고요? 어! No. No. Who's making that noise? 건드린 거 없지? 아 근데 나 줄 당겨놨는데? 이거 걸리려나? 오 씨부리 망했어. 야 second. 과연? Something's wrong here. 아니야. 아주 멀쩡해요. 빨리 가요. 밧줄? This rope couldn't fall by itself. 안 돼. 밧줄 떨어진 거 들켰어. 죽었니? 잠겼는데 이거 어떻게 열어? 헐 줄톱으로 여는 거였어. 마지막 기회인가봐요. 진짜 마지막 기회. 이제 진짜 마지막 기회네. 줄톱이 이런 때 쓰는 거였다니. 아 근데 화장실 위쪽에 뭐가 있는 줄은. 와 드라이버가 여기 숨겨져 있었네. 쓰레기랑 스크루드라이버. 십자나 산가봐? 이게 풀리는 거 보니까 뚜껑 열고 와 니퍼를 얻었어요. 갑자기 너무 유용한 도구들이 나오는데? 니퍼면은 그럼 이거 뜯을 수 있지 않나? 아! 그래 바루 자 산성 용액을 내보내면은 레버! 좋아! 화장실은 원상복귀를 안 해도 되네요. 어차피 문이 닫혀있어서 모르니까. 자 노루발 못보비와 일단 문을 닫아놓고 화장실은 볼일이 끝난 것 같아요. 그죠?
화면에 뭐, 원래 피가 묻어 있었냐고요? 아니요, 전기 충격 가할 때마다 점점 피가 진해지네요. 레버를 넣고 돌리면 렌치를 얻었고 노뽑이로 이거 뽑을 수 있겠다. 아, 그치. 자, 다시 원래대로 해놓고 이거를 결합. 아, 좋았어. 곡괭이 완성본을 얻었고요. 이 렌치를 가지고 여기를 열면? 어? 대박. 어, 깜짝이야. 완벽하지? 밧줄도 원상복구 시켜놓고 갔네, 저 자식이. 아, 아주 정리정돈을 잘하는 친구야. 뭐가 바뀌었는지 계속 파악하는 것도 참 대... 뭐야, 선물. 뭐지? Well, wait a second. Something's wrong here. Goddamn imagination. Okay, 통과. 풀면 망하는 건가? 이거 뭐지? 레버 arm. 이거 어디에 놓고 쓰는 거죠? 아, 이거, 이거 불 켜놓자. 여기 한번 보자고. 죽어버린 거야? 얘 탈출하려다가 여기에서 막혀서 죽었나봐. 불쌍해. 이 레버가 이 레버네. 그치? 아, 근데 안 닿아. 어떡하지? 아, 엘리베이터를 작동시켜야 되나봐. 이거 그럼 이제 그냥 무조건 도망쳐야 되겠네. 아, 지금 설사하기 일보 직전이거든. 간다. 이제 그냥 이거는 이건 그냥 가야 돼. 이거 그냥 가야 돼요. 엘리베이터 열고 화장실을 닫을 수가 없어. 빨리 너무 느려. 들어왔어. 제발 일이 오는 것 같은데요? 빨리 내려. 탈출했어? 탈출에 성공한 거야? 어, 뭐 이런 곳에 엘리베이터가 있어? 어, 야, 나 물에 갇히는 거 아니야?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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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열쇠? 어? 나 열쇠가 없어요. 미안. 미안. 일단 나가서 살아야지. You run away from a maniac. 이거 진 엔딩이 있나봐. 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스테이지를 클리어 했네요. 여러 가지 종류의 다른 플레이도 있는데, 얘는 아예 누군지도 안 나왔고, 얘도 지금 레벨링 중이에요. 캐릭터 이름은 정해졌는데, 순이라고 적혀있죠? 이게 두 번째 스테이지인데? 아니, 이거 다시 처음부터 해봐야 되겠는데? 열쇠를 어디에서 얻지?
아, 맞나봐. 야, 이거 걸리면 락픽스잖아. 락픽을 안 쓰고, 한 번만 쓰고, 한 번도 안 걸리는 상태에서 그냥 클리어를 해버리는 거지. 그러면은? 그러면 탈출할 수 있나봐요. 해머. 어? 해머가 없는데요? 뭐야, 이거 매번 플레이할 때마다 아이템 위치가 바뀌나봐. 뭐예요, 이게? 도어 볼트? 어? 왜 이런 게 있지? 이거 2회차여서 바뀐 건가요? 아이템이 랜덤 스폿인 게 아니라 2회차여서 바뀐 건가? 내용이? 일단 부수겠습니다. 빨리. 받았죠? 자. 문제 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진짜로. 완벽해요. 나무 판자를 다시 놔둬야 될 것 같다고? 에이, 그냥 아이템만 먹은 건데 설마 걸리겠어? 과연? 제발? Something's wrong here. God damn it, Nation. 아, 다행이다. 아이템 챙기는 건 괜찮네. 전력 올리고. No, no. Who's making that noise? 그래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아, 근데 너무 궁금한데 이거 어떻게 돼 있을까? 쾅, 쾅 하면서 버틸려나? 아, 너무 무서워. 그냥 갈래. 형 나대지 말라니. 아, 니들도 궁금하잖아. 그래서 내가 보여주려고 한 건데, 난 솔직히 마음 같아서 저거 전혀 관심 없거든? 하참, 진짜 기가 막혀가지고 내가. 오, 뚫었어, 뚫었어. 방금 뚫는 소리 들었어. 결국엔 연애. 잘 있어. 즐거웠고, 다음에 또 볼지도 모르겠지만. 아니야, 나 다신 안 올 것 같아. 진엔딩 볼 거거든, 이번에. 이렇게 내렸다. 기다려봐요! 내가 왔어! 오, you found a way out and found another victim. 그녀를 도와서 같이 탈출했다. 이게 다네요? 아씨, 좀 이 방 안의 구조도 좀 궁금했는데 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고 그냥 바로 끝났네. 이게 진엔딩이네. 11분 24초 걸렸네요. 자! 재밌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스테이지도 한번 도전을 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 스테이지는 여기까지 즐겨봤고요. 너무 재밌네요. 이게 설계가 정말 완벽하게 돼 있어요. 진짜 방탈출 카페에서 정말 현실적으로 탈출하는 그런 느낌? 진짜 재밌었습니다. 웨텔이라는 공포 게임이었고 다음에 2편으로 찾아뵙도록 하죠.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녹화 종료.